아, 이건 아니네, 보니까. 네네. 그죠? 어쨌든 자손이 귀한 사주일 수도 있었어요, 본인이. 어쨌든 자식을 뭐 둘은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에 내가 진짜 겪어야 될 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참 순리적으로 잘 지나왔다. 왜냐면 자식 보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자식 보기 쉽지 않지만 없다는 아니거든요. 쉽지 않은 거를 가지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없이 잘 지나왔네요. 문제가 뭔가 하고 흩어보겠거든. 근데 또 본인 사주 팔자로 보면은 어쨌든 본인은 그냥 머리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머리 기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개발을 한다든가, 예? 뭘, 아니 뭐 수리를 한다든가, 엔지니어 쪽일 수 있겠죠. 지금 직업이 뭐예요? 정비사예요. 정비? 어디 정비? 반도체에서 반도체? 그래, 뭐 정비는 뭐, 그냥 뭐 반도체 정비하는 거 그냥, 그냥 불량 있으면 뭐 찾아내고, 맞습니까? 결함 있으면 찾아내고, 예? 딱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네요, 그죠? 보다 와이프 같은 사주로 이렇게 보면, 나 결혼도 잘했어요. 둘이서 뭐 싸우고 막 그렇게 살아요? 안 싸운다면 말이 안 되죠. 가끔씩은 그죠? 에이, 서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가끔씩 싸우는 것도 말은 안 된다. 그만큼 잘 맞는다. 알았죠? 부부는 자주 싸워야 돼요. 가끔씩 싸우는 것도 복이다. 알았어요? 너무 안 싸워도 문제인 거거든. 알았죠? 그래서 적당히 싸우니까 아주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와이프도 직업이 있어요? 똑똑하다. 애들 애들 가르쳐요? 가르치는 거 맞냐? 뭐 가르쳐요? 영어. 영어? 네네. 오늘 선생님들이 좀 오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선남, 선녀다. 내가 얘기를 잘해주거든요. 부부가 괜찮으면은. 네, 본인도 성실한 사람이고, 아내도 참 가정적이다. 그래서 서로가 좀 대화도 잘될 거라고 난 봅니다. 근데 원래 본인 사주랑 아내 사주에서는 애 갖기가 쉽지 않거든. 못 갖는 게 아닐까. 그래서 또 자식을 둘을 또 낳았잖아요. 얘 큰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12살, 5학년 12살. 6학년? 얘는 이제 한참 어리네. 또 낳았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보기엔 살림이 피지 않습니다. 예? 와이프는 지금 뭐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 집에서? 네네네. 애들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아직까지 살림이 피진 않아. 라고. 또 완전. 본인도 지금 뭐 똑똑도 하고 엔지니어를 하고 있지만은 직장에서는 뭐 그것도 승진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조금 억울하다. 예? 뭔지 알겠죠? 네네네. 예, 느려. 한마디로 밑에 것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난 항상 제자리고 내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좀 불이익하고 공평하지 않다. 본인 인생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만이 많이 쌓일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그렇지? 왜냐면 일이 많아서 뭐 일이 힘들어서 불만보다도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것 같거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생각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눌러 있는. 예, 근데 옮기지 마세요. 그럼 옮기지 말고요. 다니면서 다른 일을 이렇게 투잡할 수 있는 그런 게뭐 없을까요? 뭐 본인 다른 일뭐 하고 싶은데요? 그냥 뭐뭐 주식? 아니요. 그냥 주식 말고 그냥 뭐뭐 일적인 뭐 이렇게 뭐할수 있는 투잡 이런 거 없을까요? 투자? 네. 본인이 뭐 출근이 몇 시예요? 저는 그 출근 시간이 다 틀려요. 이렇게 할수록 그래요? 24시간을 돌아가가지고. 24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교대주별로 이렇게 하는 그렇구나. 그런. 그래서 그럼 시간이 많이 여유가 남나요? 시간은 많이 남는 것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같다. 근데 그럼 뭐. 일하는 그 시간대가 바뀌니까 그게 좀 문제죠. 그럼 내가 본인 사주에 잘 맞는 직업을 하나 가르쳐 줄까? 뭐, 솔직히 내가 뭐 기계를 수리한다고 해서 또는 반도체를 만지면서 점검한다고 해서 기술직인데 본인은 맞아요. 손기술이야. 근데 본인의 손기술을 가지고 지금 단체 하나 기업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항상 나는 빚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 빚은 뭐냐? 득이 적다. 노력에 비해서. 그럼 득이 적으면 당연히 돈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투잡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항상 투잡도 본인한테 쉽지 않아, 사실.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잠깐만 지금 46이죠? 46인데 내년에 성주가 크게 들어와. 성주가 뭐죠? 대운이 들어온다.
내년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었으면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조금 펼쳐지는 시기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준비는 못하고 계속 일을 해왔단 말이야. 네네. 준비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뭐 직장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그냥 내 기술 갖고 내가 내 거를 한번 해본다든가. 근데 본인이 대범하고 막 이러지는 못해. 사주팔자 자체가. 네, 또 본인 생김새도 그렇게 생겼어. 알죠? 네네. 소심하다. 맞아요. 예? 예, 솔직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간다. 근데도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대범해지고 싶은 거야. 뭔가 용기를 내고 싶은 건데 또 내 성격이 그러지 못하니 항상 움츠려지고. 근데 내년에는 내가 그 성주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내년은 내가 나도 모르게 좀 대범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한 거 있다면 그거 터뜨릴 수 있다. 그 대범하니. 네.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준비된 게 없어. 네. 그럼 지금 고작 준비된 걸 해봐야 투자 뭘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 투자 뭐 하고 싶은 게 정해진 게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그쵸? 네. 네, 준비된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골라준다는 거야. 네네. 일단 와이프도 참 단아하고 좋아요. 네네. 솔직히 본인은 이것도 복이란 복이야. 큰 복이야. 네네. 또 자식들도 크게 속삭이는 자식이 없어. 네네. 알았죠? 딱 부모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없지도 않아 본인은. 네. 그냥 무난했어요. 네네. 조용조용하게.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내 생활이잖아. 과장으로서의. 네. 벌이가 안 되니까. 네네. 근데 그래도 딱 하나 아주 빈약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 본인이 성실해. 내가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요령이 없고 융통성이 없어도 근면 성실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중간은 간다. 이런 얘기를 잘 해주거든요. 근데 본인이 중간에 갈 수 있는 근면 성실함이 있어요. 또 패기가 없기 때문에 끈기 있는 척으로 보여. 변화를 주지 않거든. 뭔 말인지 알죠? 네네. 뭔가 용기가 있어 변화를 주면서 제게 변덕이 많아. 그런데 본인이 그게 약하다 보니까 꾸준히 가다 보니까 좀 인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반도체 하는 그런 꼼꼼한 손기술이 있잖아요. 본인이 예전에 우리 시대 때 했던 게 지금 뭐야? 쇠공, 도장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네네. 예, 본인이 만약에 예전에 기술직을 갖겠다 했으면은 그런 쪽에서도 괜찮았어.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투잡을 하고 싶단다 지금 정해진 게 없으면은 본인이 섬세하거든요. 손끝도 맵고. 응? 네.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의 직업을 한번 알아보고 내가 내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업을 하면 뭘 하면 되겠어요? 라고 하면 난 문방구. 본인. 아주 작은 거, 섬세한 거부터 팔잖아요, 거기는. 그러면서 꼼꼼하게. 그리고 성실하지 않은 문방구는 절대 못해요. 재고 정리니 뭐니 꼼꼼해야 되고 10원짜리 하나 사놔가면 안 되고 그런 거 아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와이프거든. 그렇다고 본인한테 문방구를 하라는 건 아니다. 그것도 돈 많이 들어요. 네네. 네. 진짜 문방구 들어가는 물건 계산하면 10억이 넘어요. 대부분이. 종이 한 장 한 장 더 하다 보면 무대기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차라리 세공 쪽이나 뭐 옛날에 말하면 금빵이라고 그래요. 금빵. 우리 시대 때 금빵에 뭐 반지를 만든다든가 뭐 그죠? 아니면은 진짜 그냥 뭐 도장을 판다든가. 도장도 요즘에는 뭐 컴퓨터로도 파고 뭐도 파고 하지만 그래도 손으로 파는 도장이 비싸요. 그죠? 그런 거를 갖다가 한번 내가 한번 배워 본다든가 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남 밑에 소속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깨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본인 사주에는 근면 성실도 있지만 예? 또 근면 성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또 있잖아. 누구예요 그게? 예, 맞아요. 잘 돕습니다. 잘 돕고 내조를 잘 해줄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의 일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아니 만약에 본인이 저는 그냥 요즘은 도장도 안 파고 사람들이 내가 명품 도장 팔 수도 없고 그다 요즘에 뭐 시계가 고장나서 고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 금은빵을 할 수도 없고 그다 반지를 만드는 거 이제 배워서 합니까? 라고 하면은 차라리 취직을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인쇄소 야 자꾸 문방구 쪽에 비슷한 쪽으로 가죠. 네. 그죠? 맞아 어머니. 그래서 쇠 옆에 있으면 또 본인이 먹고 살아. 쇠요? 그러니까는 기술직이라고 할게요. 그냥 쇠소리가 나는 기술직 거기 있으면 먹고 살아. 원래 쇠가루 먹고 살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는 쇠공 이런 걸 얘기를 한 건데 금도 쇠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자석에 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인쇄소 이런 일을 좀 배워보면 지금 하는 일을 본인이 배운다 해서 본인이 써먹기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뭔가 좀 하나 기회를 가지고 내가 형편이 피거나 빚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쯤 내 기술을 갖고 내가 내 거를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해도 되거든. 왜냐면 47, 내년 47이죠.
연고지부터 53살까지 적어도 본인은 57까지도 펼쳐 있어. 그러면은 47에서 59는 10년 대운이 속은 거야. 그 운을 본인이 차라리 내가 3년을 배우든 5년을 배우든 아르바이트 하는 건 아르바이트로 끝나잖아요. 투자본, 그지? 네. 그렇다 지금 하는 일이 뭐 내 직업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뭔가 내가 내 걸 만들 수 있는 일을 택하면은 참 현명하다. 그렇게 되면은 5년 뒤든 뭐 빠르면 4년 뒤든 내가 내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내 거를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네. 뭘 하면 돈을 제가 좀 더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도 내가 내 거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눈높이를 어떻게 돼요? 좀 낮추던가. 내가 가능성 있는 것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내장사를 한번 해보겠다. 왜냐 그런 대포가 없거든. 근데 본인은 하면 되거든. 근데 대포가 없으니까 그런 걸 찾질 않아요. 그래서 점쟁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차라리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도 잘 되니까 또 옆에 복수가 있으니까 와이프가 참 복입니다. 복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100곱절 낫다. 만곱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이왕 투잡을 찾는다면 내가 뭘 찍어준다고 그거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요리하라면 요리하겠어요?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네, 근데 쇠 쪽으로 가라고. 그렇지. 운영할 수 있는 쇠에 관련된 쪽으로 하면은 잘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높이를 좀 낮추고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거다. 내가 얼마 전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였기 때문에 정말 능숙하고 많이 배웠어. 그리고 참 회사에서도 뭐 남들 보면 넥타이면은 하이칼이야. 그런데 지금 땅 파고 있어요. 돈 잘 벌 거야. 설비예요. 설비도 본인이 나 그다 반도체 만졌는데 내가 어떻게 뭐 배관 만지겠냐? 아니요. 인생이 달라져요.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가 가잖아. 튀어. 알았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사실 설비 쪽에 이런 것도 배울만하다. 설비 쪽에 사람들 대충 알아요? 아니, 잘은 잘 모르죠. 네네. 왜냐면 항상 그냥 거기서만 살았으니까 잘 모르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럼 놀랄 걸. 정말 아주 벤츠 타고 다녀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삽 싫고. 네 맞아요. 그런 네, 알죠. 네, 근데 그게 흔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저도 무당되고 나서 참 이런 직업도 이렇게 사는구나 저런 참 많은 걸 알았어요. 여기가 더 넓어. 내가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보다 여기가 더 넓어. 그래서 본인은 설비하면 딱이야. 쇠공을 하든 아르바이트로 설비를 하든 설비도 시간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알바 쓰실 때 필요할 때 쓰거든. 그래서 또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성수기가 있고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또 성수기가 있어요. 다 계절별로 설비가 온방 냉방이 있기 때문에 설비의 종류도 많고. 그래서 설비 쪽으로 본인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해본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생활에 필 거예요. 알았죠? 네. 네. 그럼 와이프도 한번 봐주세요. 와이프 아까 봐줬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와이프가 뭐 그거를 이제 공부가 좀 더 크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더 잘 될까요? 어떨까요? 아니요. 와이프는 네. 지금 할 운이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벌리지 마세요. 진짜 벌리려고 하면은 3년 후. 네. 네. 3년 후에 벌려야 돼. 지금 벌리면은 이상하게 그냥 집에서 애 하나 더 받는 것보단 네. 못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한다는 건 세도 내는 거잖아요. 네? 세도 내고 나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 새로 그러니까 운영한다는 거 아니야. 밖에다가 차려서. 아니 밖에다가 안 하고 집에서 좀 더 크게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건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요? 예. 네. 그건 잘 될. 예, 네, 그건 와이프는 내가 꾸준해요 그거는. 근데 내가 밖에 나가 사업자를 내가지고 네. 뭐 이걸 하겠다 하면은 네. 오히려 반대야. 아, 안 돼요? 마이너스야.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집에서는요? 집에서 하는 거에 뭐 망할 일도 없어. 애들은 늘어나도 학원을 애들은 10명 늘어날 수 있는데 학원을 많이 찾았다. 네. 그러면 애들이 100명이 늘어나야 돈을 벌잖아요. 네네. 그 정도 운은 없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지금은 조금 움츠려라. 그래도 들어오니까. 알았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 크게 그리고 더 문제가 비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 가족들은 문제가 없나요? 네. 애들... 제가 앉자마자 크게 문제가 없어. 애들도 괜찮고. 애들도 괜찮아요. 뭐 그지 전부 내가 보기엔 애들도 무난합니다. 아빠 닮았어. 제 아버님도 좀. 아버님은 뭐 정정하시잖아요. 네.
건강으로 보면은 정정합니다. 정정해요? 예. 조금 고지식하고 있으면 또 본인이 아버지 닮았어요. 예? 네. 조금 그냥 항상 고지고대로만 살아가시는 분이야. 거기 심심하시게. 근데 내가 거긴 장수하시겠습니다. 아, 장수하세요? 네. 뭐 사시는 건 뭐 괜찮으시죠? 뭐. 뭐 경제 경제적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으시죠? 그닥 먹고 살려고 노력할 나이도 아니며 네. 그다가 또 못 먹고 사는 지금 입장도 아닌 거로 비춰요. 아, 그래요? 그다가 자식한테 뭐 신세 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솔직히 네. 그래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면 잘 사시는 거지. 아, 그래.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문제가 없어서 짧게 끊어준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알았죠? 좀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자기 일 한번 해보세요. 설비 나는 추천합니다. 설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본업 하면서 이렇게 한번 투잡으로 해봐. 투잡으로? 때려치지 말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괜찮으면 뭐가 보이면 때려쳐도 되네. 아, 내년에. 내년에요? 어차피 바로 때려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배워봐야 될 거잖아. 네네. 그래서 내년부터 57세까지 버는 운이니까 네. 용기를 내도 되고 혹시 만약에 투잡했는데 용기를 내고 싶어지는 부분이 생겼는데 용기가 안 나면 다시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불어넣어줄게. 네. 알았죠?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빠마 잘 어울려요. 아. 네.